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 기술의 발전은 위기의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의 소통과 만남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공유 경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서로 빌려주고 교환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활동 방식이죠. 물건이나 공간 같은 유형 자원은 물론 재능, 기술 같은 무형의 자원들까지.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편리한 서비스와 똑똑한 소비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공유 경제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제주 청년들의 공유 경제 창업 도전기 지금 만나봅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유경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2021 공유경제 창업톤 및 경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마련한 대회인데요. 첫 관문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 중요한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가를 바탕으로 사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팀의 역량을 기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놀랐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제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원도심 제주청년센터 외경이 펼쳐진다.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한 청년센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청년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1차 오프라인 교육날인데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 도전자들은 모두 13개 팀. 팀마다 품은 기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다 더 많은 이제 필요한 지역 주민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이제 이번 공유경제 상업톤 경진대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이제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잘 알려지고 그리고 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도움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외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익 모델 그런 구조들이나 아니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 강사는 전문 창업 교육 기업의 멘토인데요. 공유 경제 모델을 점검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비결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현재의 사업 계획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만큼 참가자들의 눈동자는 초롱초롱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창업팀들이 각자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제 사업도 진행을 해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뭔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많이 없으세요.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래서 오늘의 교육의 목표는 이분들이 머릿속에 있고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사업 계획서 상에 잘 풀어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업계획서의 꿀팁이라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사업계획서는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업톤 데모데이의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고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 그리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솔루션의
처음 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아이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실행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단계의 팀들 같은 경우는 실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상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그거를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에게 인터뷰를 했는가, 혹은 제품을 만들어서 검증을 해봤는가, 이러한 실제 실행 성과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잘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사업계에서 내를 좀 잘 쓰는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의 시작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사업 계획서. 전문가가 전해주는 꿀팁은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멘토와 1대1로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실습도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총 다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 솔루션의 핏이 얼마나 맞는지를 일단 주로 보게 될 거고요. 제시되는 솔루션이 그럼 얼마나 혁신적인가, 기존에 제시되었던 시장에서의 다른 솔루션 대비 차별점은 무엇인가, 이런 지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업화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재무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보고요. 어쨌든 이게 제주 도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나 영향이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에서도 보게 됩니다. 덧붙여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도 이걸 실현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가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심사 기준은 더욱 엄격한데요. 오늘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해 경진대회 참가자의 선발이 이뤄집니다. 그만큼 참가자들의 눈빛에 긴장과 열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 어떻게 저 잘 구체화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고, 성공 예시라든가 그리고 티칭하시는 분들의 이제 지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너무 넓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좁혀주신 부분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지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 청년센터 내부에서 사람들이 기다린다. 청년센터에 다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늘은 창업톤 2차 발표 및 선발이 이뤄지는 날. 순서대로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각 팀마다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5분. 그리고 7분간 심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고시연 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다리는 이 순간이 더욱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사위원의 첫 질문에 또랑또랑 대답도 잘했는데요. 네, 이번 스톱톡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성화가 되었다 보니 사람들이 정보를 한번 올리면 기본 활용 정도는 확인을 바라고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발표와 질의 응답까지 12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네요. 제주 대외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계획한 두 사람은 학생 신분입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보 탐색에 있어서는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분산된 정보들을 통합을 하고 또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 모당이라는 플랫폼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제주도 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1차적 목표.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겠죠.
민숙 씨와 미네 씨의 사업 모델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 중에서 제가 타겟팅을 한 거는 70세 미만의 인구입니다. 530만 정도 되고요. 오른쪽 표를 봤을 때 제주도민이 9.4권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인구당 9.4권의 독서량을 봤을 때 타겟층을 전부 다 계산해보면 560만 권의 책이 도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고거래율 6.9%를 봤을 때는 380만 권의 중고서적의 시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 공유경제로 이동식 스마트 쓰레기통을 만들겠다는 청년도 있었는데요. 생활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재치 있고 기발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이 고객을 찾아가는 모빌 투 트래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저희 이동식 스마트 쓰레기통은요, 기존 설치형 쓰레기통에 비해서 수집 효율과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쓰레기통 주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가 있고 실제 이런 디바이스가 존재할 텐데. 네. 그럼 누구를 좀 타겟으로 초반에 생각하셨나요? 제 초반 타겟은 먼저 해변 그 밤에 해변 나가 보시면 술 마시고 그냥 쓰레기 그냥 두고 가잖아요. 네. 그거를 다음 날 아침에 보거나 치우는 작업봉사자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서 쓰레기통을 불러가지고 그걸 투기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 드디어 3시간여 동안 이어진 13개 팀의 사업계획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고심을 거듭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아직 완성된 사업계획들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잠시 심사평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이 단계는 이제 뭐를 완성하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사업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정하고 이제 다듬어가는 이제 중간적인 이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향후에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수준 높은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면은 또 좋은 아이템이 좀 나오고 사업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 10팀에 선정된 민숙 씨와 민혜 씨가 오프라인 멘토링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한 팀당 두 번의 멘토링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창업 교육기업의 파트너이사인 한완희 코치가 민숙 씨 팀의 멘토를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첫 번째 니즈가 네. 오프라인에 뭔가 보관하고 싶다라는 게 핵심이면 그거를 더 강조해서 뭐 발표 때도 설명하시지만 실제 사업하실 때도 그거를 좀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그 이야기를 좀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좀 복잡한 그런 솔루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다 우리가 필요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는데 지난번 1차 멘토링 그리고 오늘 2차 멘토링을 통해서 실제 이제 고객 중심으로 실제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다시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계셔서 충분히 이제 공유 경제 가치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멘토링이 진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것에서 더 발전해서 완전 실행 가능한 그런 서비스로 저희가 아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모데이 전까지는 그거를 실제로 고객들한테 만나서 실행을 해볼 거예요. MVP를 또 해보고 그다음에 고객 페르소나를 이제 설문으로 검증도 해보고 수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PT 자료도 재구성을 할 겁니다. 이제 발표 전까지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많이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상금도 있으니까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는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끝까지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이 돼서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지원이 되면 좋겠죠. 제주시내 드론 영상 전경이 펼쳐진다. 사무실에서 온라인 멘토링이 펼쳐진다. 종현 씨도 최종 10개 팀에 당당히 선발됐습니다. 온라인 멘토링을 신청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라는데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저 저번에 숙제 많이 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그래도 많이 반영하셨구나 해서 감동했어요. 현재 이 정도 지금 진행했습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5천여 명의 그 고객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요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구두로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 적혀있기는 하지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742명의 고객들을 만났는데 현실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지점에 여기 한 문장 혹은 이제 한 문구로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김종환 대표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이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 다 한 번씩은 생각해봤을 것 같은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집에 놀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혹은 이거 누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꼭 사야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 다 한 번씩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템을 모두 생각해봤을 법한 아이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템이 흥미가 없다든가 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아이템이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은 건데요. 김종환 대표님께서는 이미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오셨고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줬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잘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종현 씨는 창업 도전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던 경험이 없었던 터라 의욕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약 2년간 관광객들 상대로 카메라 관련 장비 대여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것도 있나,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 장비를 다 갖추기가 뭐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중고장터, 중고마켓에서는 그런 물품들이 넘쳐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쪽은 이렇게 많은데 또 한쪽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둘을 어떻게 한번 매칭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감은 늘 있습니다. 자신감은 늘 있고요. 하지만 자신감하고 현실하고의 그 차이에서 오는 그 괴리 좀 그런 거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발표 준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직 부족한 그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씨도 온라인 멘토링에 참가했습니다. 방송 컨텐츠 제작 관련 업무와 IT 관련 사업을 했던 철호 씨.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촬영 스튜디오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도내에는 약 10개 정도의 렌탈 스튜디오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진이나 인물 중심이고요. 라이브 및 영상 가능한 정도들이 한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갈게요. 바쁜 중에도 그래도 최대한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을 많이 쓰진 않으신 것 같은데 많이 모셨어요. 믿기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조금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 아이템 이런 부분 중에서 좀 이렇게 불명확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더 디벨롭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화자 중심의 저의 중심의 그런 사업 PT였다면은 조금 더 정말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떤 그 니즈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 계약 곧 들어갈 거고요. 아마 10월쯤 이제 가오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올해는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옵니다. 박민숙, 정민혜 씨가 원도심 거리를 걷고 있다. 민숙 씨와 민혜 씨가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비어있는 한 건물의 공간이 눈에 띄어 사진을 찍어두는데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공간에 눈이 가는 모양이네요. 근데 왜 비어있지? 아깝다, 건물. 엄청 넓은데. 괜찮은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알아봐달라고 해야겠는데? 그러게. 도서 공유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기획 중인 두 사람. 온라인 사업이라 공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건물의 임대 공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으러 구도심을 찾아왔고요. 구도심이 지금 얼마 전부터 제주시에서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희랑 맞는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좀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사실은 이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오히려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구도심을 찾아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에 적당한 오프라인 도서 매장을 찾고 있었다는데요. 두 사람이 원하는 크기와 규모를 갖춘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그 개방감이나 확장성이 딱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층고도 좀 높고. 그래서 와! 이렇게 문 열고 딱 서점을 봤을 때 와! 하는 그런 느낌. 또 전면이 조금 넓어야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죠. 내친 김에 두 사람이 사업을 꿈꾸는 제주시 원도심 거리를 거닐어 보는데요. 책방 관련 사업이다 보니 이곳 원도심이 매력적이고 딱 맞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공간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원도심 둘러보니까 역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무척 재밌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도 옛것이 많이 남아있고 근데 곳곳에 현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무척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장을 열기 위해서 이 동네를 돌아봤을 때는 좀 제약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공간이 필요한데 큰 공간이 많지 않아요. 구도심의 특징상 아주 작은 점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공간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진짜 사업을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현실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옛 제주 고택 안에 작은 책방이 펼쳐진다. 사실 이곳 원도심에는 작은 규모의 독립서점, 책방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서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서점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 공유 사업이 주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소망은 더욱 커집니다. 책방 오면은 저희가 둘 다 지금 공감한 내용인데 책 냄새가 일단 너무 좋고 또 그냥
뭐 그동안에 내가 읽지 않았던 그런 분야의 책이라도 일단 만져서 꺼내보고 싶고 또 읽어보고 싶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공유서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다 느낌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그런 그 한 가지 책을 보고 되게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만 그런지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지.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누군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휴대폰 회사 마케팅 전략 기획자였던 민숙 씨. 높은 현실의 벽도 잘 알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너희 아이템 너무 멋진데 내가 투자해 볼게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하지만 계속 찾아야겠죠. 찾고 많이 두드릴수록 문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템 자체가 수익 구조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안 그래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쭉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종현 씨가 앱 개발 회사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창업톤 경진대회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거쳐 앱 개발 전문 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물품 공유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 무엇보다 편리한 앱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종현 씨가 생각하는 방향은 확고합니다. 지금 시험 버전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버전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를 비롯한 이런 앱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조금 관리해 주십사, 개발해 주십사 하고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쉽고 간단한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개발을 하고 싶어요. 이것저것 복잡한 것보다는 이 앱은 여기 들어와서 딱 클릭 몇 번만으로 내가 필요한 거 원하고 구하고 끝난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쳐나갈 게 많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 MVP 버전을 만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길 안에 최대한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 돈 많이 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종현 씨가 찾은 곳은 제주 시내 한 관광 기념품 매장 겸 카페. 젊은 관광객들을 겨냥한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20, 30대 젊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을 물품 공유 거점 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목표로 하는 고객층이 같다는 점에서 두 사업체의 고객 창출에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매장을 중심으로 공유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공유 물품에 대한 수요나 거점 매장 리스트 확보까지. 종현 씨는 이미 시장 조사를 마쳤고 시험용 무료 서비스도 제공했는데요. 전문 멘토들의 조언도 받은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점 매장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1차 타겟을 20, 30대 관광객 여성으로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많이 겹치지 않을까요? 그런 고객군에 관련돼서는. 뭐 대표님도 그런 이 모바일 플랫폼 사업 자체가 공유 플랫폼 사업 자체가 그런 타겟팅하고 맞아떨어지면은 저희하고는 일맥상통하겠죠. 시너지가 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물품 때문에라도 또 이쪽 매장을 방문하게 되고 네, 그렇죠. 네. 와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타겟층 자체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타겟층이고 저희들 또한 여기 오프라인 플랫폼이 이제 젊은 층 관광객들이라든가 가족 단위들이 주요 타겟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점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다게 된다면 좀 더 많이 시너지가 좀 더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요즘에 차박이라든가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용 같은 뭐 의자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되고요. 그런 것도 공유를 많이 하게 된다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창업과 실패,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종현 씨. 이번만큼은 성공을 이뤄내고 싶은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라고 해봤자 뭐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몸으로 때우면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지금은요 정말로 실패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뭐 100% 준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모든 위험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거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사업만큼은 성공을 확신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한 건물. 콘크리트 벽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부는 깨끗하게 비워진 모습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된 모양입니다. 이 공간을 임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철호 씨인데요. 이 공간을 저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 공유 스튜디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는 호리존이라고 이제 흰색 벽면 있는 쪽이고 이쪽은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뒤로 보시는 이 공간은 이제 부엌이나 그런 다이닝 홀 같은 느낌으로 세팅을 해둬서 음식이나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촬영들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 계약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공사 시공하시는 분과 함께 이 구조랑 이제 견적 같은 거 이제 받아보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10월이면 아마 공사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살이 6년 차. 철호 씨는 제주에서 직접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면서 스튜디오 공유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느꼈고 창업턴 도전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 제작을 할 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생각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러 구역을 나눠서 이제 다양한 구역마다 컨셉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셀프 스튜디오 혹은 뭐 이렇게 공유 스튜디오들에 대한 수요가 꽤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도 최근 3년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창업하기 전에도 이미 이런 컨텐츠 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업자분들도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각자 업장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그 개인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요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B2B 사업 쪽에서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B2C 그러니까 고객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좀 더 수준 높은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공유 사업이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철호 씨처럼 주체적인 창업 도전에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규정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을 좀 경쟁력 있게 만드는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생산해 내시는 분들을 지칭하는데요. 아이디어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공공이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들을 발굴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창업톤 참가자들이 다시 청년센터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몇 차례 연기됐던 경진대회가 드디어 열렸고 오늘 최종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데모데이가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칭할 기회를 많이 없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에 계신 엔젤 투자자님들이 저희 꽃집 아가씨에 많이 투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제주도의 미래가 이렇게 밝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시간이 길어져서 지식적으로나 공유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던 시간이 더 많아져서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좋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공유경제 창업톤 데모데이. 보통 데모데이는 발표를 통한 투자자와 소통, 나아가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지는 자리인데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유익한 배움이 될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는 공유경제 모델도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약간 쉐어링 에코노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남는 잉여 자산이나 잉여 재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 좋은 행복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조언에 이어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유익한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나눠보면요. 기술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센서를 장착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행동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행동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간이 어떤 가치를 보이고 이 행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기계가 추적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그동안 꼼꼼히 다듬은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수정 보완한 결과물들. 전문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주 청년들은 자신들의 공유 경제 사업 모델을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내 유휴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서 회원제 텃밭으로 분양을 하고 운영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1,000평의 토지를 임차했을 때 총 375팀의 회원을 유치할 수 있고 이제 회원 유치 비율로만 이제 연매출이 9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이 제주도 내 빈 땅들 중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인이 매우 저렴하게 이제 임차해주는 경우가 매우 많았었어요. 그래서 임차도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 관리비 지출이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4인 가구당 평균 32만 8천 원의 연간 책 구입비가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신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대부분의 책들이 일회성의 소비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유자원의 이제 비활용으로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떨렸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남의 시각으로 보는 사업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보는 제가 더 떨렸는데 저보다 더 떨지 않고 잘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내 자투리 땅을 이용한 차박 장소 제공 플랫폼부터
유휴 공간을 회원제 텃밭으로 만드는 플랫폼까지. 청년들이 제시한 다양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 공유경제로 풀어낸 유무형의 제주자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몫을 하길 바라는데요. 이미 창업을 실현한 경우들도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 심사위원들의 조언까지 더해진다면 결과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중고장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팔려는 사람과 대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을 매칭시킬 수만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요즘 소비 트렌드가 사용가치 중시하는 쪽으로 변하는 모습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데모데이에 참가한 최종 7팀의 발표가 끝나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전문 심사위원들의 깊은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공유경제 창업톤 데모데이에서는 우수상과 최우수상, 대상이 선정되고 총 2,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데모데이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청년들의 열정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기대 반, 아쉬움 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준비하며 느낀 것들을 얘기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상회는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제주 창업촌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다. 구한영 원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3위 두 팀 있지 제주의 고시현 대표님.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금 500만 원이 걸린 최우수상. 수많은 실패를 딛고 공유경제로 새롭게 도전한 종현 씨. 경력 단절을 딛고 야심찬 사업을 준비한 민숙 씨와 민혜 씨.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위로하는 응원의 선물이 됐습니다. 2021 공유경제 창업톤 데모데이 대상! 이미 알고 계시죠? 예, 대상 꽃집 아가씨의 강민경 대표님. 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명예의 대상은 강민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제주도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제주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실 오늘 믿기지 않았고 욕심도 안 하고 왔거든요.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창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혼자서 끙끙 앓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는 기회가 가장 좋다고 봐요. 지금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청년 친구들 있다면 저도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창업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겁을 내지 말고 꼭 우리 같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제주도를 많이 빛냅시다. 파이팅! 지금까지 조금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텐션업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 어려움들 다 해치고 끝까지 포기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제대로 성과를 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투자를 받는 방향으로 많이 다방면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우리 사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용기를 좀 얻었고요. 이걸로 정말 사업화가 돼서 제주도의 토종 브랜드로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브랜드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 7월부터 시작된 2021 공유경제 창업톤 경진대회.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3개월 동안 이어진 제주 청년들의 공유경제 창업. 선의의 경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경제 창업 모델 육성 발굴을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당연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서 올해 그 창업통미 경진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행사가 지연 그리고 뭐 연기 과정이 거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번 행사를 위해서 참여자들이 진심으로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좋은 아이템을 지금 발굴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좀 같이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환경을 지키는 따뜻한 공유경제. 제주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